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제 여기 보면 도림청정이라는 말을 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깨끗이 말갛게 해서 건져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술기기에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술 이름에서 찾습니다. 이건 푸른벽자거든요. 술 색깔은 각각 나라마다 술의 색깔로 특징을 지을 수 있어요. 동양골에서 이제 누룩하고 수로 빚는 나라를 보면 일본 사케는 바닷물에 좀 가깝습니다. 바닷물 색깔에 가깝고 아주 얇은 미색인데 중국 술은 보리차 색깔입니다. 소울주가, 발효주가. 근데 우리 술은 색깔로 지금까지 우리 술의 특징을 규정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술을 배우러 다니면서 보니까 그 술 색깔이 거의 보리차 색깔이더라고요. 왜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누룩들이 상당히 적게 쓰여졌죠. 그렇죠? 그리고 쌀은 많이 들어가고 아까 식혜 만드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이 사라진 술을 재현해 보기 전까지는 우리 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단지 제가 13년 동안 배웠던 게 133가지 술이었고 그 술을 빚는 살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배웠는데 그 술들은 다 보리차 색깔입니다. 한산 소옥주를 비롯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술 색깔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술빚기가 자유롭지 못했고 해방되고 나서도 쌀이 없으니까 쌀로 술을 못 빚게 했죠. 그런데 이제 제사나 이런 가풍을 중요하게 여긴 가문에서는 소위 밀주라는 걸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말, 이런 술들은 뭐 적어도 30일 이상, 100일 이렇게 되어야 밝은 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일 동안 술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걸려도 걸리죠. 단속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속에 안 걸리려면 빨리 술을 익혀서 빨리 감춰야 돼. 병에 담아서 냄새 안 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발효를 끝내는 방법은 누룩을 많이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쌀이 귀했을 때니까 배고랐고 쌀이 귀했을 때니까 쌀은 적게 넣고 물은 많이 넣고 누룩도 많이 넣는 방법을 술빚기를 해왔다. 그러니까 그 누룩의 색깔이 그대로 술 색깔에 반영이 되지면 보리차 색깔이 나. 오래 묵힐수록 보리차 색깔이 돼요. 물론 술 중에는 쌀이 많이 들어가면 포도주 색깔이 되는 술이 있습니다만은 누룩이 많이 들어가면 완전히 보리차 색깔이 돼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술 수출해보자고 농림부하고 전통술 홍보를 하러 중국을 갔어요. 베이징에 우리나라 술 유명하다는 술은 다 싸들고 일본, 중국을 가서 우리 술도 중국으로 시장이 넓으니까 한 병당 이런 식만 마진을 남겨도 10억이다 해갖고 우리 술 수출한다고 홍보하러 갔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전통주 홍보대사 이름입니다. 네. 지금 연예인들이 합니다만은 네. 싸가지고 갔는데 참 뭐 우리 술의 향기가 어떻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한 시간 PT를 하고 한 테이블당 50가지씩 올려줘요. 원없이 맛보라고. 우리 인심 잘 쓰죠. 최고급식 호텔에서 최고급 식사로 거의 100명 정도 전세계 바이아들을 다 불렀는 대상이더라고. 이틀 동안에 3억을 썼으니까 좀 먹이는 걸로 아주 잔치를 불렀죠. 그러는데 이제 마셔보고 술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맛보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술 맛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이 있다고 해서 이게 현장 통역입니다. 그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맛본 이 술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술이냐고. 나 분명히 시음시키기 전에 테스팅을 다 했단 말이죠. 한국 싸가지고 중국에 가서 하루 동안 호텔에 있는 동안에 혹시 맛이 변했을지도 모르니까 테이블에 올리기 전에 테스팅을 다 하고 내보냈단 말이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한 시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나 라고 그 사람이 맛있다는 술을 똑같이 보니까 그 술이 상할 수가 없어요. 소주거든. 근데 아무 문제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영국인 신사예요. 노 100원 노 뭐가 문제입니까? 이 술은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 술은 부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소주가 부패될 리가 없죠. 부패됐다는 얘기는 쉬어졌다는 뜻도 포함이 됐죠. 소주가 쉬어질 리도 없고 소주가 변할 리도 없는데 이 술은 부패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술에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데 곰팡이는 부패균이죠. 우리는 곰팡이를 여기서 메주도 담고 장도 담고 술도 담고 식초도 하지만 영국은 곰팡이 문화가 아니에요. 그네들한테 곰팡이는 부패균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그네들 생각에 곰팡이 냄새 나면 이게 음식이 상한 거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순간 머리가 백지 상태로 그 다음부터 강의고 뭐 진행을 못하겠어. 창피해서. 왜? 소주에서 곰팡이 냄새 날 정도면 그 술을 소주로 내리기 전에 원래 약주는 얼마나 누룩 냄새가 났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 곰팡이 냄새 나는 술을 우리 술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왔고 해왔고 우리 내 입으로 우리 술은 곰팡이 냄새가 우리 술의 향입니다 하고 떠든 셈이에요. 그런데 전에들은 부패치라고 얘기를 하니 관점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야 13년 동안 공부한 게 돌아가면 파물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나이는 50 다 돼가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밖에 해서 6개월 동안 두문벌출했어요.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이걸 떨쳐버리고 다른 직업을 택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게 나이가 먹고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그래서 곰곰이 미련이 남아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일제 강점이 있었고 해방 후에 밀주 단속 기간 42년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더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서 술을 못 빚게 된 것은 36년이었지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는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연 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42년 동안 다시 밀주단속으로 술을 못 빚게 했으니 비법이 제대로 전해질 리가 없는 거죠. 그 집신장사 아들 털털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제강은 일본 사람들에서 간섭받기 이전에 조선시대 때 술 빚기는 어땠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뒤졌어. 국가에서 발행한 살림경제라든 문을 뒤지니까 거기에 이런 술 빚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 술을 이제 도전해본다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말한 백세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쌀을 신세라는 거지. 그리고 밥 사실 때지 한번 휘저어서 물 갈아주고 또 한번 씻어 이걸 100번 했더니 다 쌀이 쌀액이 되어버려. 그래서 그날부터 아예 여기 전념하자 하려고 광명에다 반 지하 셋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처박혀서 술, 이 술들을 재현하기 시작을 해요. 한 가지 술을 하는데 쌀이 12마리 들어가니까 술이 돼집니다. 그랬는데 그 술을 딱 향기를 맡아보는 순간 제 스스로 놀랐어요. 이게 무슨 조화 속인가 싶었어. 포도향, 사과향, 자두향, 딸기향, 수박향이 나는데 지금까지 빚어본 술하고 전혀 생판 다른 술인 거예요. 그런데 술, 그 술 색깔이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사과식초 색깔이더라. 그래서 어? 다른 술도 그러나 다른 술을 또 해. 그래서 또 몇 번 해보고 성공하면 또 다른 술하고 또 다른 술하고 계속했다. 그런데 이 술이 기록에만 나온 것인지 기록대로 제대로 재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혼자만 옛날 기록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술을 마셔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임상 테스트를 했어요. 술이 만들어지면 향이 좋고 술이 정상으로 발효되지면 그냥 900ml 옛날 샘표 간장병, 페트병 그 한병 담고 그냥 물 마시지 들이켜요. 그럼 30분만 되면 톡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술 마시면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요. 몸이 온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술을 잘 못 마십니다. 근데 900ml 마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로서는 치사량. 근데 계속 술 빚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가렵고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날 깨면 그러던데 어느 순간부터는 술을 마셨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은 자국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술을 어떻게 빚었지 하고 봤더니 쌀은 어떻게 씻었고
어떻게 헹궜고 어떻게 불렸고 그걸 다 기록을 했죠. 그걸 350가지 수를 도전을 했어요. 350가지 수를 하면서 쌀은 어떻게 씻어야 술이 잘 된다, 불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겉옷은 어떻게 써야 된다, 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죽수는 방법을 찾을 배우려고 기록대로 하려고 죽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안 되면 버리는 거죠. 그 수첩 부분은 버려요. 술도 하다가 안 되면 변기에다 버리고,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럼 2층에 할머니가 내려와. 총각도 아닌데 총각을 왜요? 그럼 화장실에서 술 냄새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밑에서 술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래갖고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하나 술 믿는 방법을 찾아서 재현을 해보니까 이 술들이 우리 술은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때 술은 쌀 대비 누룩의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일할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13년 동안 배웠던 술들은 쌀 대비 누룩의 비율이 30%에서 50%예요. 쌀 한 마루에 누룩이 5대가 들어가. 그러니 그 술이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 근데 누룩 색깔이 그대로 술 색깔에 반영돼서 보리차 색깔이 됐더라.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쌀을 단지 아까 양주삼매 세 가지 얘기했죠. 그것만 잘해도 누룩을 10% 넣고도 술을 얼마든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술을 하고 술 빚을 때마다 술맛이 거의 똑같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세 가지 있었죠. 뭐였어요? 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모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술을 빚었더란 거예요. 그러면 술 색깔이 그렇게 좋아. 향이 과실향이 나요. 과실향이. 그래서 술 빚는 방법 배워가지고 그걸 6년 동안 했습니다. 6년 동안 그 방 지하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술을 마셔서 이렇게 술을 마셔서 빚어서 마셔보니까 숙취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나한테 술을 배운 사람은 적어도 맛은 없을지 몰라도 아무리 화음을 해도 숙취가 없다. 어지럽고 구토나고 이런 게 없다. 술은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건데 술만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기분이 찝찝하고 머리가 온몸이 아파. 근데 그걸 왜 마시냐 이거지. 술을 깬 다음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술을 배우려면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한 가지로 30년 동안 버텼습니다. 네. 저는 발효학도, 양조학도, 미생물학도, 가공학도 전공 안 한 사람입니다. 전기공학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던 사람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찾아와서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학자들. 거기서 배운 방법이 있는데 이 술빚기에 찾아지는 특징이 뭐냐면 돌임청경. 쌀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극청이라고 했죠. 극히 깨끗하게 그 뜻이고, 하나 뜻이고, 이렇게 해야 술 색깔이 바닷물처럼 맑고 깨끗하고, 술 바닥이 이렇게 술 항아리 밑바닥을 보면, 항아리 밑에 거두밥 하나, 누룩지꺼기 하나, 앙금이 앉아있는 거에 다 투명하게 비쳐요. 그런데 향기가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서 벽향주. 이 술은 평양지방에서 유명했던 술입니다. 평양을 대표하는 술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한산 소곡주가 한산 지방을 대표하는 술로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한산 소곡주는 보리차 냄새, 보리차 색깔, 누룩지 쿵쿵 나죠. 거의 중국의 소음주와 비슷합니다. 맛이. 네. 그래서 자 봐보세요. 쌀 한 말, 찹쌀 한 말, 젖줄에 쌀이 얼마예요? 한 말 중에 한 대 갖고 밑술 빚고 아홉 대 갖고 젖줄을 하는데 누룩 흰누룩 16냥, 여기에 누룩이 4냥, 그럼 20냥이죠. 네. 20냥이면 얼마예요? 한 냥이 얼마예요? 3.75g이죠. 그래서 곱하기 20을 하면 돼요. 그럼 700g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적게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술 색깔을 맑게 하는 방법이 쌀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씻어서 술을 빚느냐 하는 것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을 아시려고 하는 중국의 소동파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술 빚기를 아주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동일시 모델로 삼았어요. 이 사람도 저도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이 사람만큼은 술은 빚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술이 자기 호를 딴 술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술빚기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빚거나 두 번 빚거나 세 번 빚으면 주로 많이 빚는데 이 사람들은 네 차례, 다섯 차례 술을 빚습니다. 술 빚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쌀, 흰머리떡, 정한누룩이라고 하는 자기 누룩, 자기가 개발한 누룩입니다. 밀가루 갖고 하는 누룩이고요. 여기다가 정한누룩하고 끓여서 식힘으로 하고 해서 3일간 발효시키고 덧줄을 하는데 역시 맵쌀 3마리라고 그랬죠. 덧줄은 맵쌀 5대입니다. 곧바로 쪄서 또 누룩을 넣고 술을 빚어서 덧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또 맵쌀 5대로 곧바로 찌고 누룩도 넣고 또 발효시켜서 술을 3차까지 넣어서 술이 익으면 떠내 마십니다. 떠내 마시다가 술을 떠내면 술이 뜻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죠. 양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항아리가 빈 만큼 술을 또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가 술을 또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또 항아리가 차면 덧술하는 걸 그만둡니다. 그럼 또 떠서 마시고 또 가라앉으면 또 술을 또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술은 1년도 가요. 한번 술을 담아서 계속 덜어낸 양만큼 술을 빚어서 넣으면 계속 술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지면 술 색깔이 진짜 보리차 색깔처럼 네, 그렇게 검어집니다. 산화가 돼가지고 그러고 보면 1년 지나면 항아리 주변에 때가 묻어가지고 수세미로 닦아도 안 닦아질 정도로 때가 많이 끼면 끈적끈적한 술때가 중국 사람들 더럽다고 그러죠. 우리 술빚기는 그게 용납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더러워도 술이 되나 했더니 누룩을 술 빚을 때마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색깔이 많이 반영되니까 술에서 누룩 냄새가 많이 나고 그걸 묵히면 꼭 간장병 땄을 때 나는 냄새가 술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중국 상낙주 병은 이렇습니다. 상낙이라고 하는 건 뽕잎. 뽕잎이 떨어질 때 술을 빚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누룩을 얘기하는 누룩의 종류고 중국으로 빚는 게 뽕잎이 떨어질 때 빚는 술, 그럼 이게 술 빚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죠. 예. 자, 보세요. 이게 6차, 6차례 술 빚기라고. 예. 자,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밑술에 백이장 쌀 9말, 고두밥 쪄서 누룩 9말 넣고, 물 9말 넣고, 술 빚어서 7일 발효시킨 다음에, 백이장 쌀 9말, 백이장 쌀 9말, 백이장 쌀 9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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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말 이러죠. 그럼 밑술이나 덧술이 계속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술 빚기를 했는데 여기서 누룩이 한번 들어가고 그렇죠? 계속 쌀만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덧술을 하면 술이 그만큼 여러 차례 할수록 술이 진해집니다. 이런 방법이 중국 사람들 술 빚는 방법이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다 고두밥을 선호했다. 술 빚는 방법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술 빚는 시기로 보니까 9월 9일 중양절 이때가 뽕잎 떨어질 때다. 그래서 이 술 빚는 시기를 상징하는 술이 불국 상락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미법주 기장쌀로 빚는 이것도 중국 술입니다. 중국 술인데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찹쌀로 빚는 법주 하나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섬이니까 매기장이라는 뜻이죠. 기장설장에. 그렇죠? 자, 이 기장 법주를 제가 한 이유는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섬이라고 하는 기장 쌀을 이 기장설자를 화자를 하면 글자를 쪼개면 제일 위에가 벼자입니다. 벼화자. 그리고 그 밑에가 들입자입니다. 벼가 들어간다. 어디에요? 밑에 물수입니다. 그럼 이건 발효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최초의 술 빚는 원료가 뭐였겠느냐 그러면 기장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종묘제례나 석전대제를 보면 기장쌀로 빚는 술이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직이라고 하죠. 네. 기장쌀로 빚는 찹쌀로 빚는 술이
지금도 석전대제라 국가에서 하는 종묘제례 제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슬은 3월 3일 날 삼진날 믿습니다. 이슬도 술 빚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자, 누룩을 빠져서 물에다 담가가지고 불려서 넣는데 이것을 수곡이라고 합니다. 룰루룩이라고. 여기에 매기장 쌀을 3말 3대, 3대, 4말 5대, 6말 이런 식으로 쌀 양을 늘려갑니다. 근데 술 빚는 방법을 보면 밥알이 단단하지 터지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방법 많이 보셨죠?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술 빚으면 거두어 쪄서 거두밥을 손으로 다 나달나달 흩어지게 한 다음에 두루하고 섞어서 항아리 담아주고 그 위에다 물 부서줬죠. 네, 그 방법이 여기서 보는 중국식 술빚기인데 중국식 술빚기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한 번만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룩 양이 많아진 것입니다. 쌀때기. 네, 그래서 누룩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술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의 술들이 중국의 술빚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술빚기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중국의 술 빚는 방법들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우리 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 방법들은 누가 제일 먼저 배웠을까요?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선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기록을 베껴 쓰고 그걸 자기 집에서 빚어보고 나눠 마시면서 그 술이 옆집으로 옆집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죠. 네. 자, 납주라고 하는 술. 이것도 술 빚는 때가 있는 거죠. 마무리 언제예요? 12월달이죠. 네. 12월달에 술을 빚는데요. 12월달에 왜 술을 빚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1월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월달, 제월달에 명절 있죠. 그렇죠. 정월달 되지면, 설날이 되지면, 언제부터 바빠집니까? 섣달부터 바빠지기입니다. 섣달 들어서면 동지부터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명절 준비해야 되죠. 음식 장만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말 연시가 가까워지면 뭐가 많이 오죠? 뭐가 많이 와요?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 방문객들이 많아집니다. 예. 네. 일가 친척들이 선물 들고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일일이 술상차려서 접대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술을 빚어놓은 것은 동짓달이나 이때 돼갖고 석 달 전이나 한 달 전에 술을 빚어둔단 말이에요. 그 술은 언제 써야 돼요? 설날 제주로 써야 돼. 근데 그 술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허드레스를 따로 빚는 거예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 허드레스를 빚는데 어떻게 빚는가 하고 봤더니 찹쌀 2석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마리란 뜻이잖아요. 예? 찹쌀 20마리로 하는데 이걸 물에 불려서 거두밥을 지어요. 거두밥을 지어. 그 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죠. 하다 보면 손님은 얼마가 올지 모르니까 밥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 밥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밥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쉰 밥을 술빚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은 이 신밥이 들어가면 이 술로에서는 독해지는데 이 신밥이 들어간 술은 신밥으로 빚은 술은 알코올 도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이 독하긴 한데 이 신밥이 들어가면서 술이 달아지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럼 맛있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찹쌀과 먹다 남은 식은 밥을 이용해서 술을 빚는 방법 이게 허드레스죠. 집안에 따라서는 이 쌀을 적게, 찹쌀을 적게 쓰고 신밥을 많이 넣게 되지면 그만큼 부드러운 술이 되죠. 그럼 이 부드러운 술은 대부분 탁주로 걸러서 네?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런 술이었던 것입니다. 찹쌀로 빚은 집은 이건 정말 여유 있는 집에서 가능했고요. 네. 이런 술빚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 고사찰로인데 이게 서울에 유명했던 술입니다. 숲대 뒤에 가면 약현이라는 약현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봉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서성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그 선비의 어머니가 청림관이었어요.
원래 파주에서 살았습니다. 파주에서 살던 사람이 일찍 과부가 되고 그것도 청명관이었으니까 어떻게 살기가 힘들었겠죠. 일찍 과부가 됐으니. 근데 아들 하나를 뒀다면 이 아들을 이 청명관이 과부가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서울로 와요. 그리고 여 약현성당 그 언덕배기 요새 같으면 봉천동 판잣집 같은 그런 집에 살면서 자식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약과하고 약밥하고 술을 잘 빚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빚어서 그 술 팔아가지고 자식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잘 됐냐면 그 아들의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한 가문에 그 100년 사이에 한 가문에 정승이 6명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장관, 총리가 6명 나온다. 한 집안에서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서 그 달성 서씨 집안인데 그 서씨 집안이 조선을 대표하는 집안이 됩니다. 학문으로. 근데 또 그 서성이라는 사람이 약봉이라는 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약봉의 어머니가 약현이라는 지역에서 약주를 빚어 팔았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술을 대표하는 약주가 돼버립니다. 그 술이. 임금이 불러다가 치아를 합니다. 네. 과부의 청명관이의 이런 사람이 자식을 그렇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에 6대조 조상이 누구냐면 조선 초 고려 말의 서거정입니다. 달성서씨. 그래서 소위 학문으로는 조선을 대표하는 특히 영정조 때 와서 거의 우리 국가에서 발행한 모든 책을 집필하는 대표적인 집필가 집안이 되죠. 그 자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서유구죠. 그 서유구가 국가에서 발행한 거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국가에서 발행한 모든 간행물들 지금 같은 백과사전이죠. 이런 책들에 나와 있는 모든 술을 수집을 하고 중국에 있어 전래된 술들도 다 수집해서 총 망라해 놓은 게 임원 16진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유구가. 그것이 지금 개인 저술로는 조선 최고의 방대한 저술이죠. 제가 이런 문헌에 나와 있는 술들만 모아가지고 고문헌에 나와 있는 조선시대 때 술을 쭉 망라를 했대요. 93권이 고문헌이 있습니다. 술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 그 문헌을 전부 망라해가지고 번역해서 술 빚는 방법이 이렇게 전부 풀어서 써서 술 빚을 때는 어떻게 뭘 주의하고 뭘 하면 술이 발효가 잘 되고 잘못하면 뭘 잘못하면 술이 어떻게 된다 주의사항까지 해서 술 이름에 대한 스토리텔링까지 했는데 그 책이 5,0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네. 주방문의 레시피가 1,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망라를 해도 5,000페이지가 안 넘더라면 이건 개인 저술로는 어마어마한 분량, 특히 한 분이니까. 청맹관리가 무엇을 또 귀목을요, 귀목을. 예. 한번 생각해서 귀목을이가 그것도 과부가 돈도 없는 과부가 술 팔아서 약밥 만들어서 팔아서 자식 가르친다는 게 쉬웠겠죠. 근데 얼마만큼 잘 가르쳤는지 그 자손들이 그렇게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됐지. 어떤지. 대표하는 학자들이 되니까 어떤 혜택이 있겠어요? 국가에서 외교 사절로 가죠. 사신으로 대표로 많이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중국의 신서적을 사들여 신지식 정보를 이 집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그 책을 막 카피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최첨단을 갔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 술을 빚었던 이 고성이신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 3대 현모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신사임당 고성이씨,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고성이씨라고만 나요. 그리고 누구야? 저기 경북 영양의 장계양이라고 해서 음식 디미방을 썼던 거기는 정부인이죠. 요술이. 그래서 세 사람을 조선 3대 현모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문헌을 제출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래 쓰게 하려면
술이 변질 안 되게 오래 보관해 두고 마시려면 맑게 가라앉힌 것, 가라앉혀서 맑은 것 도청한다고 했습니다. 술을 걸러서 놔두면 앙금이와 찌꺼기 밑에 다 가라앉죠. 그럼 맨 위에 맑은 술만 따로 병에 담아서 보관해야, 항아리 담아서 보관해야 술 변질 안 되고 오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미 이걸 무시해버리면 옛날에는 술을 어떻게 해서 대충 막걸리나 걸러 마시고 끝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앞서는 고사찰료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요. 이 고사찰료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약산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약산주가 아까 말한 임원 16지의 서유구 선생의 증조모의 고성 이씨가 이 술을 빚었어요.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그 책에 자기 조상이니까 서충숙공, 이것은 서성을 가리킵니다. 성 이름이 성이고요. 외자 소조공가, 그럼 이 공의 집안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리가 약현에 있었다. 약현에 있어서 술 이름을 예로부터 약산주라고 했다. 약산주가 약산춘이 되집니다. 그럼 약산주하고 약산춘은 뭐가 다를까요? 술 이름 끝에 춘자를 붙이면 봄춘자를 붙이는데요. 봄춘자를 붙이면 이것은 당대를 대표하는 명주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춘자가 붙은 술은 명주 중에 명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산춘이 서울을 대표하는 술이에요. 삼회주하고 두 가지로. 그래서 유명했습니다. 산사춘이라는 술도 명주. 그 산사춘은 아닙니다. 그 산사춘은 춘자 이름만 보러 들어왔고 그 술은 조미료가 들어간 술이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 방법 빚은 술은 아니에요. 이 춘자에 대한 유래를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춘주는 명주다, 특히 고급 명주다고 하는 정의를 내려 스토리텔링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술 이름 끝에 춘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붙이려고 자기 술을 돋보이게 하려고. 제자가 엊그저께 철원에서 상품화를 시켰는데 그 술을 또 술 이름 제가 지어줬는데 일지춘입니다. 세 번 빚은 술이거든요. 그럼 일지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범에 매화까지에 매화가 딱 꽃한송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일찍 꽃피는 것이죠, 매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는 봄을 봄이었다는 걸 상징을 해요. 철원이 하도 추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따뜻해지는 봄을 누구보다도 기다렸을 것 같다 라고 일주일이라는 술 이름을 붙여서 해줬더니 지금 이제 상품화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춘자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 되면서 산사춘이라는 술 이름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산사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단지 끝에다가 춘자를 붙였을 뿐이에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명주라고 하는데 술 빚는 방법을 보니까 누룩을 물에 불려놓은 수국을 만들고 가루를 빻아서 쌀을 뭐예요? 설기떡을 찝니다. 설기떡을 찌고 이 설기떡이 식기 전에 누룩물에다가 불러서 섞고 동도지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동도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까지. 뭐 부정탄 것을 막는데 복숭아나무까지를 쓰거든요. 지금도 무당이 잡기 물리치는데 이 복숭아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구슬해요. 지금도. 그런데 왜 동도지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동도지로 복숭아나무가 부정한 것을 물리친다고만 생각해버리면 이건 미신이고요. 왜 옛날 사람들이 동도지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수도 없이 휘졌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백설기로 빚으면요. 특히 겨울에 빚으면 떡이 잘 안 삭아서 술에 오염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발효가 잘 안 되는 건데 특히 겨울에 빚으면 온도가 낮으면 발효는 더 안 되죠. 그런데 이 동도지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 이렇게 위안을 받는 부정 안 탄다고 하는 복숭아 나무가 음기를 물리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도 저 위안도 삼지만 나뭇가지로 저어준다는 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로 술이 안 끓을 때 나뭇가지로 계속 저어주면 발효가 일어나. 누룩을 적게 쓰는 술들이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럼 저어주면 산소가 공급되면서 효모가 증식을 하게 되죠. 이게 저어주는데 몇 시간 저어주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언제 저어주냐.
2시간은 저어줘야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시키면 다 도망가요. 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천천히, 전등동, 마른동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2시간 동안 쫓고 있으면 술이 안 끓던 술이 술이 부르르 끓기 시작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미신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 지금도 양주장에서는 시간 되지면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집니다. 6시간, 4시간 단위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신이라고 해버려.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음력 정월 첫 해일, 그럼 음력 정월이 연주 가장 추울 때죠. 이때 비즈니스들이 다 명주예요. 왜요? 아까 거두밥은 어떻게 식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얼음같이 차갑게 식혀야 된다. 그렇게 차갑게 식히기 좋은 계절이 음력 정월달 추울 때죠. 혹시 여러분 사시던 동네에 양주장 있었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주장에서 술을 빚으면 언제 술을 빚을까? 그 양주장에서 한낮이에요? 한밤이에요? 새벽이에요? 양주장에서 술 빚는 시간이 다 새벽에 빚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새벽에 빚는 게 아니라 거두밥이 안 식으니까 거두밥이 빨리 식히려면 새벽이라 해야 빚던 거예요.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두밥이 안 식으면 술이 쉬어지니까. 네. 자, 또 한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섭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누룩, 혹시 섭누룩, 섭누룩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섭누룩 갖고 누룩을 빚었어요. 밀을, 밀이나 보리를 씻어가지고 방아로 빠요. 아니면 맷돌에 갈아. 그럼 밀가루가 많이 나오죠. 어? 그럼 채로 쳐가지고 밀가루를 다 빼. 그럼 밀가루 빼서 뭐예요? 식량으로 써요. 수제비를 했든 빵을 해먹든 국수를 해먹든. 그럼 밀 기울 갖고 누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푸석푸석하죠. 스펀지처럼. 왜? 식량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 누룩을 빚은 수는 역시 곰팡이가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이게 다화가 잘 되는 거죠. 이게 형편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 누룩 갖고 빚습니다. 그 딸 많은 집에 또 딸 나면 이름이, 막내 딸 이름이 뭐예요? 섭섭이. 끝순이. 끝순이 섭섭이 그랬어요. 별명으로. 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섭누룩이라고. 이제 이 같은 형태의 수비기가 지금 서천 한산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소곡주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소곡주는 적을 소자예요. 누룩국자. 누룩을 적게 넣고 빚는다는 술이니까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술입니다. 그럼 쌀 한 대에 누룩이 3% 5% 되지만 다 봐보세요. 맵쌀 4마리죠. 맵쌀 4마리에 누룩 2대니까 몇 퍼센트예요? 5%예요. 누룩의 비율이. 그런데 서천에 한산 소곡주는 누룩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곡주하고는 다른 소곡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곡주는 얼마만큼 유명했냐면요. 명문가의 집안의 기록에 나오면 반드시 소곡주가 수록될 정도. 왜? 소곡주는 누룩을 적게 썼으니까 대신 술의 향기가 좋고 찹쌀을 맵쌀로 설기를 쪄서 하니까 감칠맛이 뛰어나고 겨울에 빚으니까 저장성이 높아진 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술 빚기가 힘드니까 민간에서는 잘 안 했죠. 명문가 집안에서만. 왜? 이 쌀 갖고 이렇게 해서 거두밥 저 술 빚으면 명문가의 안방 마님이 술을 빚었을까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종갓집의 종부들이 이 술을 빚었을까, 이런 술을 빚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십니다. 쌀 두 마리 씻으려면요. 백세 하려면 어깨가 절단 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저는 36에 50개월을 했어요. 오른손으로 안 되니까 왼손을 씻을 때 왼손을 한 달 만에 고장났대. 손을 둘 다 못 써서 나중에 발로 쌀 씻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참 좋은데 이거는 한 달도 못 가서 고장났더니 관절이 다 어긋나. 왜? 기장이 길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절이 무리가 와서. 그렇게 힘듭니다. 쌀 씻기가. 아까 한 섭도 있었고 열 말도 있었죠. 이 많은 양의 쌀을 씻어서 거두밥 찐다 하면 시부를 몇 개를 쪄야 안 쪄야 거두밥 찌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정부가 했다고요? 거짓말. 아래 것들이 했지. 소, 진짜. 제목이 소곡주
또 한 방 이렇게 앞에 소곡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아 이건 지금 약상추인데 소곡주가 이 지금 소곡주가 앞에 약상추나하고 제조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약상추라는 술이 어떻게 유래됐는가를 보여주려고 이 지금 고사찰레의 나온 약상추 제조법하고 지금 임원 16제 나온 약상춘방하고 뒤에 나와 있는 소곡주 한방문하고 제조법이 비율 원료 비율만 다르지 술 있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소곡주는 훨씬 이전부터 조선 초기 때 있었던 술이고 약산주는 1800년대 초기에 이 집안에서 내려왔던 술이니까 어떤 술이 카피스를 확률이 높겠어요. 약산주는 카피스를 확률이 높겠죠. 이 소곡주를 철저하게 자기 집 술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게 제목이요? 소곡주 또 한방문이니까 저게 별법을 얘기합니다. 예? 별법. 별법. 네, 본방법 있고 예, 별법을 예. 얘기합니다. 우법 또한 방법, 뭐 별법, 우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법이 나오는 이런 또한 방법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쌀을 한 말 갖고 술을 빚었어. 물을 세 대를 넣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서 배워버리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시,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때는 물을 다섯 대를 부어. 그것도 힘드니까 쌀을 한 대 줄여. 그럼 술빚게 수월하겠죠. 그래서 별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가 며느리를 받은 보면 그 며느리는 또 고쳐. 그래갖고 별법 또 별법 또 별법들이 생기라고 시죠. 그러니까 이게 술이 사람을 닮아간다 이렇게 되집니다 나중에. 네. 자 법주 아까 섬이 법주가 있었고 이건 또 뭐예요? 그냥 법주라고 나와있죠. 이 법주가 이 법주 제조법이 쌀 찹쌀로 바뀌면서 궁중에서 빚어지는 법원이라고 하는 임금이 마시는 술로 바뀝니다. 자, 보니까 초매꽃가루 이거 누룩 준비하고요. 기장한선 술거리를 준비한다. 이때 술거리는 거두밥으로 봅니다. 중국 술비기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효시킨 다음에 다시 덧술을 하고 또 2차 덧술을 합니다. 2차 덧술이나 2차 덧술이 술 제조법이 똑같습니다. 네. 앞서 봤듯이 앞에서도 쌀양 덧술에서 쌀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식 술빚기잖아요. 우리나라 술빚기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밑술 쌀양하고 덧술 쌀양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쌀양이 덧술에서 더 많아지는 2배, 5배, 10배까지 늘어나요. 중국 술들은 쌀량이 거의 미술이나 덧술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술 빚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구주. 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국 술인데요. 미술 덧술, 2차 덧술, 3차 덧술이 다 맵쌀 9말, 누룩가루 9말, 끓여시킨 물 9말입니다. 그래서 1구, 2구, 3구가 되어줍니다. 술 이름이. 그렇죠? 예. 술 빚는 방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별로 없고요. 술 이름이 이런 의미에서 술 이름이 지어진다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원료 비율에 따라서 술 이름이 지어. 오직이 술 이름을 못 지겠으면 이렇게 지었겠는가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술 빚기에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갱미주. 자 이것은 자 우리 술 빚기입니다. 우리 술 빚기인데 맵쌀을 빚는다 그래서 갱미주고 우리 술빚기에서는 맵쌀 세 말 세 대인데 여기서는 여섯 말 여섯 대로 두 배로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2차 덧술에서 또 한 석으로 늘어났고 3차 덧술에서 또 늘어났죠. 그렇죠? 그럼 우리 술빚기는 이렇게 중국 술하고 다르다. 양을 더해 갈수록 쌀량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총 쌀량 몇 말이에요? 두 석 여섯 말. 여기 한 석 세 말 두 대 그러면 이건 몇 석이에요? 거의 세 석이죠. 그렇죠? 네 석. 자, 여기에 여섯 말, 세 말, 그럼 이것도 한 석. 그럼 일곱 석. 쌀 70마리 들어갑니다. 술 한 가지 빚는데. 그럼 이건 일반 가정에서 빚었다고 보기는 그렇죠. 어디서 빚었을까요? 관찰사들이 있는 지방 장관들, 궁중에서 빚었던 소리. 그럼 이 술 빚게 동원된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 생각해요. 불만 떼는 사람이 10사람 정도는 되죠. 쌀만 심는 사람 한 20사람 동원될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동원해서 술을 빚었을까요? 일반 관청에서는. 네? 궁중에서 술 빚는데 이 술 빚는데 동원된 사람 제일 많은 규모가 큰 걸 보니까 167명이 동원됐다고요. 한 가지 술을 빚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죄수들을 동원한 착출한 인출한 그래서 죄수들 보고 이 파티는 너는 거두밥만 쪄 너는 쌀만 씻어 너는 거두밥만 씻게 너는 버무리기만 해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야 그 술 빚는 방법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죠. 그래서 각각 역할을 주고 술을 인원수를 하니까 167명이 술 한 병 빚는데 궁중 술을 빚는데 그렇게 그러면 양을 감안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인력으로 당시에는 대량 생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안 보면 요새 이번 식으로 술 빚는 사람들이 전통주를 몰아요. 전통주는 대량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일본 식으로 배워야 빚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니. 네 해봤냐? 대답을 안 해. 밀주방, 이게 꿀로 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혹시 벌꿀 선물 받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맛이 좀 없어도 막걸리 같은 술도 괜찮습니다. 청주는 더 좋고요. 술 9대 한 마리 해도 돼요. 적게 넣어도 되고요. 벌꿀 4대 그럼 이 양이 조금 이 비율대로 줄이면 되겠죠. 줄여가지고 섞어서 솥에다 끓여요. 그럼 거품 생기면 거품을 다 걷어내. 이건 살균하는 방법. 예. 그리고 차게 식힌 다음에 예. 누룩, 내향, 백효 이거 효모입니다. 건조 효모입니다. 용내 이건 한약재인데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놓고 항아리에다 담아서 한지로 밀봉해놓고 예. 7일마다 한지를 한 병씩 벗겨내. 다 벗겨지면 술이 되지 뭐. 그럼 요새 허니 와인이라고 술이 만들어져. 서양에서 우리 허니 와인 많이 마시죠. 우리 술이 엄청나게 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미룰여행 간다 그러죠. 그때는 꿀, 이 벌꿀술을 마시는 거기서 허니문이 유래된 것입니다. 이 벌꿀술에서 달달하니 좋죠. 취한지도 모르게 취하고 그런데 네. 이게 임원 16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죠. 이 모는 귀리를 얘기합니다. 귀리. 귀리 갖고 술 빚는 방법. 귀리 열말. 그럼 이런 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시죠. 귀리 열말. 맵쌀 세 쌀은 적게 들어가고 귀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것은 이 술은 이 귀리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흉년 들었을 때 빚는 술이었다. 이렇게 추측이 되지. 술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술을 해보면 이 술을 해보면 알코올 도수가 엄청나게 낮아요. 보리 갖고 해도 술이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면 금방 쉬어버리는 이게 장기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주를 내려서 여름철에 마셨다 이렇게. 지금 요새 귀리 갖고 술을 재현해서 이 술을 재현해서 상품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술이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전통이. 자, 왜 미림주? 이게 뭐냐면 맛술입니다. 네. 유일하게 조선시대 때 기록 중에 미림이라고 하는 술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이 임원신육지 정조지밖에 없습니다. 보시고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맛술을 집에서 좀 맛술 파시잖아요. 그래서 그 파는 것 첨가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세요. 대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소주가 들어가죠. 이 소주는 주의할 일은 있습니다. 이 소주는 마트에서 파는 담금주를 사다 쓰시면 안 돼요. 담금주를 사다가 이 미림을 만들어 쓰시면 숙취가 그렇게 옵니다. 집에서 막걸리 동동주 빚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소주를 만든 소주 갖고 이 미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마트에서 소주 싸게 팔죠. 그 첨가물이 들어갔는데요. 그 첨가물이 숙취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하죠?
네. 막걸리 빚으실 줄 알면 그게 다 만들.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미리 갔다가 맛술이라고 해서 요리에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수집법, 술을 보관하는 방법. 술을, 만들어진 술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자, 술주자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죠? 예. 술주자는 뒤주같이 생겼습니다. 뒤주같이 생긴데 술이 아까 막 10마리씩, 3마리씩, 5마리씩 빚으면 술량이 많죠. 이게 자리에다 담아서 주물러서 짜서 술을 못 걸러요. 손가락 다 쥐네 쥐가 내립니다. 힘드니까. 그러면 술을 퍼서 자루에다 술, 엿길금을 짜는 자루 있죠? 네? 자루 있죠? 그걸 술자루라고 그래요. 술자루에다 담아서 주둥이 묶어가지고 뒤주같이 만들어진 개짝 있어요. 거기다가 담아. 술을 다 퍼서 담아요. 그런데 그 개짝 바닥 밑에는 이렇게 홈이 빠졌어요. 홈이 빠지고 술이 고이면 밑으로 쭉 흘러서 밖에서 받아내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 항아리 받쳐놓고 시간이 지나면 술이 다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나올 때는 뿌연 탁주가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맑아지고 안동 밑에 딱 가라고 그러면 위에 맑은 술만 딱 떨어서 청주로 쓰시. 그 술주자에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이제 뭐야 그 밑에 항아리 같은 거 받쳐두면 술이 방울 많이 떨어지면 튀죠. 숯방울이 튀면 손실이 생기니 그 밑에 대나무 떨어진 자리에 대나무 발을 이렇게 받쳐두라는 겁니다. 그럼 술이 대나무 발에 떨어지면 숯방울 밖으로 안 튀어요. 그것까지 지금 여기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다. 술을 짤 때는 끓는 물로 병과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 뭐 때문에요? 날물이 들어가면 술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새 양주장이 다 한 것입니다. 걸음 외에는 2-3일간 지켜보고 맑게 가라앉힌다. 근데 맑게 가라앉혀서 약간 찌꺼기가 없어야 술이 안 상하고 오래 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라는 거고 겨우 실오라기 같은 것만 있을 때 바로 맑은 건 걸러내면 술맛이 배가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술은 단지나 병에 담아서 밀랍 종이로 밀봉하고 가득 채워 넣다. 그런데 혹시 뭐 저 술을 어디서 얻어왔거나 작은 병에 옮겨 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술을 채우잖아요. 그럼 채우면 병모가 짓는 부분을 안 채우죠. 그렇죠? 병모가 짓는 부분을 많이 비워둘수록 술이 빨리 변합니다. 이렇게 술을 병에다 새로 옮겨 담을 때는 병막이 있는 데까지 가득 채워야 돼요. 공기가 들어갈 공간을 없애주는 게 술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 그 뜻입니다. 가득 채워라 하는 거고 뭔가를 받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둘 때는 항아리 밑에다 뭔가 받쳐두라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책이라도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땅에 참기운이 미치면 술이 변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자주 이동해서는 안 된다. 술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자꾸 옮겨 다니면 안 된다. 이건 와인에서도 마찬가지. 와인도 다지면 와인통을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와인을 갈아쳤다고 움직이면 그 와인 맛이 변해버려. 주의사항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러면 손주를 내리지 않아도 여름에 보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이 제일 습하고 더워서 이때가 문제가 많이 되죠. 이건 술을 보관하는, 저장하는 방법.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헌에 이런 게 없어요. 이건 16제만 나와서 이건 16제 있는 것들만 지금 집중으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수로주법. 자, 이건 소주를 보관하는 방법.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소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소주 좋아하시나요?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소주 잘 안 마시죠? 답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술을 어떻게 마실 건가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소주를 항상 뚜껑을 꼭 닫아 김이 빠지지 않게 하는데 이게 술이 손실이나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증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뚜껑을 김이 빠지지 않게 그 밀봉하라는 거고 노주 항아리 주둥아리 소주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노주는 주둥이를 생오이나 참비름은 마개를 막은 채 밤이 지나면 술맛이 순해진다. 요새도 소주에다 오이 채 썰어서 띄워 마시죠. 네? 그럼 술이 부드러워지죠. 싱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시원해지고요.
자,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제 연구소에 있는 공간입니다. 술을 익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도 맞죠? 이것만 보면 배가 부릅니다. 저는 술도 못 마십니다. 네. 한 달에 300kg 정도를 빚습니다. 아들놈하고 직원 하나하고 300kg 정도를 빚는데 300kg 빚으면 한 병도 안 팔아요, 저는. 그냥 저 찾아온 사람들, 친한 사람들 나눠 마시는 술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저는 그렇게 나눠줄까요? 돈이 많아서? 저는 집도 없습니다. 아직도 셋방 살고 있는데요. 술을 빚어서 저는 아직 상품화가 정식으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kg 정도 술을 빚어서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알리는 거죠. 전례 아니고 제 술을 알리는 건데 그 술 맛을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또 사람을 데리고 또 그 사람 쥐어서 보내주고 아니면 연구소에서 맛보여주고 이렇게 가는데 제 술에 실체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점점 유명해집니다. 이해 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주로 술을 납품하는 데는 저 파란 기와집. 네. 네. 꽉 기빈 들어오면 몇 병만 달라.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나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면허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술을 보내줘요. 그럼 그것도 안,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쌀이라도 한 마리 팔아서 보내주지. 그냥 입 딱 씻어. 그리고 말로만 고맙다 그래. 그런데 그게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커. 지금 제 제자가 하고 있는 술 중에 하나, 풍자가 들어간 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제자가 빚는 술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뭐 요처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무료 시음 행사를 제가 갔습니다. 1년에 4번. 3월 3일 날, 단원 날, 칠성 날, 중양절 날 이렇게 요로에 있는 사람들만 초청해 무료 시음 행사를 해요. 그래갖고 그 술을 소개를 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술 맛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술 이름도 들었겠죠. 특히 제가 소개를 하니까 공짜로 줬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누가 왔을 때 손님 접대할 때 술을 고르려면 어떤 술을 고르겠어요? 한번 들어봤고 맛본 술을 찾겠죠. 그렇게 그게 만찬주가 되고 건배주가 되고 기분 접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천 병 나가요 한 번에. 공식 행사에 채택되면 그 기사 한 줄만 뜨면 그 술은 없어서 못 팔게 되죠. 네. 그래서 뜬 술이 그 품자 들어갈 술인데 천자 들어갈 술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kg 술 빚어서 그걸 나눠주는 하다못해 청소하는 아줌마, 요구르트 아줌마도 한 병씩 주고 맛보여주는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의 빚은 술은 어떤 특징이 있다. 제 제자들은 제 술맛하고 거의 유사해요. 어떤 술맛보면 아 이거는 박문담 선생 술을 배운 술이네 이렇게 알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특징을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게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보듯이 다양한 술을 이렇게 빚었죠. 빚죠. 그렇죠? 아까 그렇게 힘든 술을 빚어서 제주에만 썼겠어요. 제주에만 썼겠어요. 어디다 썼을까요? 제사 1년에 몇 번이게 부처님이 해봤죠. 27번이요. 명절 다 포함해봤죠.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집안에서야 명절, 어른들 생신, 제사 이때 쓸 뿐인데 아까 막 15마리, 10마리씩 술을 빚어서 1년에 한 번만 빚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술을, 쌀을 들여서 술을 왜 빚었을까요? 왜 조선시대 때는 양조장에서 파는 술을 안 쓰고 전부 집집마다 힘들게 우리 어머니들이 술 빚게 했을까요? 손님 접대요. 네. 말은, 명분은 제사에 쓴다, 봉제사에 제주로 쓰기 위해서 술을 빚는다 이러지만 그 명분입니다. 왜? 제사에서 술이 설사 쉬고 쓰고 해서 맛없으면 그게 흉이 안 되죠. 왜? 내 식구들만 마시는데 정성이 좀 부족해서 쉬어져도 흉은 안 된다. 집안에서 어른들이 며느리한테 야단 알망정 밖으로 돌아다니지는 않아 이 얘기들이.
근데 집에 오는 손님한테 내놓는 술이 시어지면 어떻게? 형님 집에 제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제가 술을 내서 대접했는데 그 술이 시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 아, 그 사람 뭐 술 한다고 쪽 갔더니 가서 맛보니까 시어 터져갖고 형편없더라. 그럼 제 브랜드 가치는 아주 땅바닥 치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명문가일수록 과객을 물리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나간 손님이 과객이라고 하룻밤 자자고 청하면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습법입니다. 법에는 없는데 관습상 그랬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과객, 생명부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관객이 오면 뭘 해야 돼요? 식사 대접해야 되고 잠자리 줘야 되고 제일로 대접 잘하는 게 술 접대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잠자는 투숙객까지 있으면. 그럼 밥해서 음식 하는데 돈 들어가죠. 술 빚는 데 쌀해서 돈 들어가죠. 이불 빨래해서 사람 손이 필요하죠. 이 많은 일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해서 보내야 돼. 만약에 제 마누라가 그거 한다고 손님 날마다 불러드리면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하자고 할 것입니다. 요새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그걸 했단 말이죠. 왜 했어야 됐냐 하는 거죠. 그럼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객 접대를 잘하면 집안이 길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하고 못한 것은 술에 달렸다고 그랬다. 음식이 달린 게 아니라 술에 달렸다. 술맛으로 그 집안의 주인의 길하고 흉한 것을 점친다 이랬답니다. 그러니 주부 입장에서 어떻게 술 나쁜 술을 빚으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흉한 거예요. 그러면 길하려면 좋은 술을 빚어야 돼. 아까 청향이 나는 술은 더 힘들어. 향이 좋은 술은 더 힘들어. 이 술을 빚어야만 했던 거죠. 남자들이 아내 자기 아내들이 술을 빚는 거 힘들어할까 봐서 힘들고 불평불만이 늘어날까 봐서 그렇게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술 맛이 좋으면 그 집안이 길해집니다. 그럼 접빈객을 대접하는 접빈주가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앞에 선생님 안 계신 선생님이 저희 집 손님으로 왔어요. 근데 오셨어 앉았어 마주 앉았어 저랑 마주했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사시는 데가? 어디 사시는? 관악구에서 관악구에 사시요. 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 집에 계시는 네. 백수시래요. 네. 아,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그 관공서에 있었어요. 아, 관공서. 자, 그럼 손님이 왔으면 천상 저하고 제가 주인이면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자 관공서에 계셨어요. 관공서에 계셔서 이제 뭐 특별하게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저 선생님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꾼이요. 농사꾼인데 예를 들어서 수박 농사를 진다, 토마토 농사를 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 그러냐고 토마토 요새 작황이 어떻습니까? 흉년이니까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가만히 듣고 그러고 하면 술상 차려오고 식사해서 잠자리까지 자고 가야 된다니까 잠자리까지 지어서 보내. 그럼 나는 그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퍼주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내 집이 잘 된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양반만 온 게 아니라 이양반도 오고 이양반도 와. 저양반이 저한테 술 대접받고 식사 대접받고 가고 뭐라 하냐면 박문다민의 집 같은 난 생전 처음 보는 술이 있었어. 그 말받는 기가 막히게 좋아.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겠죠.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친구가 확 뻥치네. 거짓말 한다 이거지. 그 세상에 그런 술이 어딨냐. 그런 음식이 어딨냐. 혹시나 해갖고 나한테 가짜 과객 행세를 나한테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어? 어떻게 해서 알고 왔어? 이렇게 저 선생님 소개로 알아듣게 됐다. 아 그러냐 또 이렇게 대집에서 보내. 자기가 맛보니까 진짜 맛이 괜찮아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광고를 하겠죠. 그럼 내 집은 과객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내자가 다 해야 돼. 아래 것들하고 같이. 그런데 내 집은 잘 된대. 거기에 들어가는 술을 대접하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죠. 선생님 약주 좋아하십니까? 소주 좋아하십니까? 맥주 좋아하십니까? 아니, 저는 밀밭에다 먹을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그 밀밭에도 못 가신다는 양반이 오셨는데 술 대접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렇죠? 해야 돼. 그럼 저 양반이 술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술을 못한 사람이 마실 만한 술을 대접하는 것이 내 인사죠. 그렇죠? 내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 양반이 못 하시는 양반이 술을 못 하신 만한 드실 만한 술이 아까 뭔 술이었어요? 아까 꿀같이 달다고 하는 술이 뭐 있었어요? 향설주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향설주나 이화주 같은 도수는 아주 낮고 맛은 부드러워서 요구르트 같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맛보시라고, 그래도 성이니까 맛보시라고 드려. 그래서 맛봤더니 자기는 생전에 떠먹는 술이 처음 봤음. 이 얘기를 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한테, 저 양반한테 내가 도수가 낮고 떠먹는 술을 대접하는 것이 인사겠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저 양반은 나는 술 한 방울도 못 한다니까라고 안 마셔야 돼? 마셔줘야 돼? 마셔줘야 그게 대접받는 사람이 예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시면 소주를 대접해야 되는 거고, 약주를 좋아하면 약주를 대접해야 되는 거고, 막걸리를 좋아하면 막걸리를 대접하는 게 주인의 인사라면 예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올지를 모르는데 그 다양한 사람의 입맛에 다 맞는 술을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까 이 문헌에 다양한 술들이 술 빚는 방법이 수록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술로 대물림 해오는 거예요. 이게 문헌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록의 가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1년에 1년 12달 명절까지 제주까지를 포함하면 1년에 명문가나 이런 부잣집에서 몇 가지 술을 빚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분석을 다 해봤어요. 몇 가지나 될까요? 아무리 못 빚어도 27가지 술 종류가. 그래서 거의 문헌에 30가지 정도의 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16지 같은 문헌은 특별한 경우고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대접을 하고 나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다른 일을 한 사람들, 나는 부지기수의 사람들을 만났죠. 만약에 내가 장사꾼이라고 가정합시다. 손님을 대접한 제가 장사꾼.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토마토 농사가 올해 흉년이래. 토마토 산지에서 오셨다는데 토마토 농사가 흉년이야. 그러면 나는 토마토 수확철에 나는 시장에, 양동시장에 나와 있는 토마토를 사야 돼, 팔아야 돼? 내가 장사꾼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예를 들어서 뭐 홍천이 주산지라고, 홍천에서 토마토가 수확철에 한양까지 올라오는 시간을 따지면 한양에서는 나는 토마토가 나오자마자 이걸 돈 주고 사서 저장해 놔야 되겠죠. 토마토가 수확철이 딱 되지면 내놓으면 나는 고가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토마토가 풍년이래. 그럼 시장에 아무리 지금 토마토가 잘 팔려도 이걸 사서는 안 되는 거죠. 있는 것도 내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값이 비쌀 때. 그렇죠? 내가 정치꾼이라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똑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 들을 수 있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정치하는 사람들, 너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먹힐 거다. 지금 필요한 진단은 뭐다. 가만히 앉아서 조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 그러니 나는 잘 돼, 못 돼. 내가 장사꾼이어도 잘 되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도 나한테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 집집마다 빚었던 술, 가양주가 뿌리 내리게 된 배경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술을 구비를 해서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술을 대접하는 그 예절이 전 세계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만 있어. 그럼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만의 정이 담겨 있는 술 인정이고 문화죠. 우리는 이걸 우리 술의 스토리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술솜씨가 좋았다가 아니라. 그렇죠? 왜 어머니가 술을 빚어서 그렇게 썼는가를 얘기를 시켜주면 세상에 없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면. 근데 이게 사라져버렸어.
이 사라진 문화를 지금 다시 되살려보자. 그럼 우리 술의 브랜드 가치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겠다. 그것이 저를 비롯해서 저를 시작으로 해서 요즘 술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 술 빚는 쌀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고향에서 시골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쌀 소비를 우리가 술로 해주면 농촌도 괜찮겠고 농사 짓는 분들도 좋겠고 술 빚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한 없이 다양한 술을 빚을 수 있으니까 좋고 술을 나눠 마시는 문화가 그렇게 뛰어나고 우수하니 자랑거리도 삼고 이걸 외국인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달라는 주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경주법주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경주법주는 찹쌀로만 빚는데요. 맵쌀로 빚는데 맵쌀 찹쌀로 빚는데 맵쌀을 아까 통쌀을 축으로 써서 그냥 누룽 넣고 밑술이라는 걸 빚고 다시 찹쌀로 10배 되는 밑술에 넣는 쌀의 10배를 거두바 붙여서 술을 빚습니다. 그래서 60일간 발효시키고 한 달간 숙성을 시키고 그럼 100일 걸립니다. 그 술은 궁중에서 술 빚는 일을 벼슬사리를 했던 조상이 벼슬 그만두고 낙향하면서 소위 궁중술, 임금이 마시는 술을 훔쳐다가 자기 집에서 빚었던 것이 지금. 그래서 그 술 제조 장소가 향기가 있었던 교동에 있다 그래서 교동법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법주는 그냥 일본식으로 빚는 상품화된 술이고요. 경주밥 포함산 말고 뭘로 빚었습니다. 광고 들어봤죠? 그 술은 일본식 술이고 경주 교동법주는 철저하게 궁중술이고 그랬습니다. 그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청주. 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좀 취향이 물론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그 길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만든 술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쁜 건 아니고 그 누룩 냄새 나는 것. 그러니까 그 누룩 냄새라는 뜻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술이 좋거든요. 몸에서 같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 개인 취향이니까. 예. 네. 그게 그런데 나쁜 건 아니죠. 예. 나쁜 거라고는 단언적으로는 못 하겠는데. 네. 술이 갖고 있는 향은 뭐냐면 아까 쌀 누른 물 좋은 냄새라고 뭐 곰팡 냄새 나는 재료가 빚었는데 거기서 과실량 꽃향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 향을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 누룩 냄새가 익숙하고 편해서 좋다고 하시는 거지. 아, 예예. 또 다른 분 있으시나요? 예. 없으시면 시간이 초과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